다음으로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이 모두 같은 개념으로 획일화시켜서 이해를 하면서 소비자들, 다음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카페 주인님들, 뭐 음식점 주인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생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또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물을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햇빛과 반응을 해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식물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에너지로 해서 식물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합성 반응이에요. 그리고 식물을 먹이로 해서 동물들이 먹고 하면서 우리 동물들의 생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의 기원을 따라가면 광합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광합성에서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C라고 하는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합니다. 오가닉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유기물질, 무기물질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총칭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인간이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인위적으로도 합성을 하니까 이제 그냥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광합성에 기초를 한 거기 때문에 대신 광합성에서 유리한 물질을 이제 유기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기물질은 대부분 광합성에서 유리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냥 유기물질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유기물질들이 생명 활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생명 활동을 중지했을 때 그 뭐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땅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자연 환경에 버려지게 되면 이 유기물질들은 누가 먹어요? 미생물이 먹어치웁니다. 식물이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다 고분자 물질들이에요. 식물 조직들도 셀룰로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분자 물질들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도 고분자 물질들이고. 그럼 이런 천연 고분자 물질들은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길게 분자들이 막 길게 붙어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미생물들이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분자 물질들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분자들이 차츰차츰 작아지게 되면서 마침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탄소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산소와 결합해서 다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다시 날아가 버려요. 다음에 이 유기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수소라고 하는 물질들은 다시 산소와 결합되면 H2O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기물질이 CO2와 H2O로 이렇게 물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을 분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CO2와 H2O가 유기물질이 되었다가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순환이에요. 자연계에서 광합성과 미생물의 분해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서 이 CO2와 H2O라고 하는 이 물질들의 분해가 순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조직을 통해서 유기물질들이 분해되면서 CO2가 배출되는 거,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미생물이 분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태우잖아요. 소각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분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을 가해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물질을 태워버리게 되면 열을 통해가지고 CO2와 H2O로 밖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도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CO2와 H2O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왔던 탄소가 다시 분해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간 탄소는 원래 대기 중에 있던 탄소가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대기 중에 탄소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탄소 중립이에요. 식물에서 기원한 유기물질들을 분해시켰을 때 탄소가 배출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석유를 태웠을 때 나오는 CO2는 왜 온실가스로 보는 거냐? 땅속에 탄소가 묻혀있던 건데 이건 인간이 캐내가지고 대기 중으로 CO2를 날려보낸 거잖아요. 지구의 석유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년 지구의 대기 중에 있던 탄소를 흡수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이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대기 중에 탄소의 농도를 현 시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석유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대기 중에 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온실가스 배출로 보는 겁니다. 식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것은 우리 현 시대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가 아닌 거고, 석유를 태워서 내보내는 것은 수십억 년 전 탄소를 지금 시대에 내보내는 거니까 지금 시대에 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로 보는 거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유기물질들을 H2O와 CO2로 분해를 시키는 것을 호기성 분해라고 합니다.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이걸 먹어치우면서 CO2와 H2O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도 있어요. 이걸 혐오하다 할 때 혐자 쓰고 공기 기자 써서 혐기성이라고 해요.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호기성이라고 하고, 그럼 땅 속에 유기물질을 묻어버려요. 그래서 딱 묻어버리면 공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이 유기물질을 먹어치우면은 이것은 혐기성 분해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지상에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상황에서 분해를 시켜버리면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들이 이 유기물질들을 먹어치우면서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는 거고,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산소호흡을 하니까 산소하고 탄소가 붙어서 CO2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공기가 안 통하는 조건에서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뭐와 붙게 되냐면 수소하고 붙게 돼요. 그러면 CH4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CH4가 뭐예요? 메탄이잖아요, 메탄. 그래서 유기성 물질들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것이 메탄이에요. 유기물질들을 혐기성 분해시켜서 메탄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이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 바이오가스를 왜 재생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우리가 도시가스로 쓰는 가스가 바로 이 메탄가스예요. 그러니까 연료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메탄이 대기 중으로 나가버려요. 그 썩을 수 있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묻게 되면 땅 속에서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서 메탄가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메립가스라고 합니다. 이 메립가스가 그냥 쓰레기를 묻은 땅을 뚫고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메립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겠죠. 그럼 메탄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식물에서 유리한 것들이 나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식물에서 유리한 건 뭐예요? CO2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CO2가 들어와서 나갈 때는 CH4, 메탄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 메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원래 대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메탄이 왜 문제가 되냐면 CO2보다 지구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메탄의 지구 온난화 지수를 그냥 23으로 봐요. 그러니까 메탄 1톤이 배출되게 되면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 23톤이 배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혐기성 분해를 해서 메탄을 인위적으로 생성해서 내보내게 되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봅니다. 유기물질들을 그냥 분해시켜서 CO2로 배출하게 되면 탄소 중립 효과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보지 않는데 이것이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서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메탄 농도를 높인 게 돼버리는 거라서 온실가스 배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썩을 수 있는 물질들은 매립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은 땅속에서 메탄이 생성되어서 매립가스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이 이제 유기물질의 분해다